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우울함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 10만인가 20만 기념 Q&A로 받았던 질문 중에 생각보다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거든요. 선생님은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근데 그 당시에 우울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보류했었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재생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법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와 함께 풀어가 볼게요. 제가 올해 1월,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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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오늘 전해드릴 이 방법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의 건강한,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방법은요.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아, 지금도 가뜩이나 힘든데,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재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속상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하는 것은 내 아픔에 대해 아파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고, 빨리 이겨내고, 빨리 아무렇지 않아지고 싶기 마련입니다. 아픔을 빨리 아무렇지 않아 지기 위해 지금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슝 날려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연고를 제대로 바르지도 않고 반창고로 대충 가려두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내 아픔을 잘 보살펴주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더 곪아서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빨리 쿨하게 털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슬플 땐 슬퍼하고 정말 찌질하게 울어도 괜찮아요. 저는 힘든 일이 있었던 1월에 정말 하루에 이렇게 약간 좀 쑥스러운데 하루에 진짜 몇 시간씩 울었어요. 혼자 집에서 울다가 너무 답답한 것 같으면은 한강 가가지고 되게 노래 들으면서 청승맞게 울고, 옆에 사람 오면은 좀 창피해 하다가 또 가서 괜찮게 걷다가 또 울고, 엄청 열심히 울었습니다. 이거를 거의 몇 주? 한 달을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좋아하고 일 벌리기를 되게 잘하는데 그 당시에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억지로 저를 바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제가 괜찮아질 때까지, 제 마음이 충분히 위로가 될 때까지 제 슬픔에 충실했습니다. 내 감정을, 좋은 마음이든 조금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든 내 감정을 느낄 시간을 나에게 충분히 주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그게 자존감과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사실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에는 일 자존감, 연애 자존감, 외모 자존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존감이 존재하고, 같은 종류의 자존감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애써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속상해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난이 자존감을 높일 거야, 높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은데 그거를 애써 높게 만들려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존감을 높여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단 순간순간에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보았고요.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신중하게 이야기를 전한 것 같아요. 안녕.